요즘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만사원이 이미 깨진 지는 옛날입니다. 요즘 그렇게 더울 때가 아닌데도 열대야 때문에 참 못 이룬 여러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 여름도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작품활동에 전념하시고 또 주변에 그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건강 유지하시고 그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간 아티스트 아트 칼럼 시작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자율,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글귀를 새겨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자주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논문 표절 논란이다. 위장 전임이나 과잉 급여니 등은 예술인들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자유와 자유를 요즘 부르짖고 있는 사립대학이나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등 요즘 화두가 한창이다. 지난 2월 16일 동아일보 김도연 칼럼을 보니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라는 글귀를 인용하여 현재의 사립대학에 처해 있는 규제를 꼬집으며 사립대학의 자유와 자유를 논한 글이 마음에 맴돈다. 직인의 크기까지 제한한 사립대 규제는 이제 그만하고 자유를 격려 지원해야 세계적 대학이 나온다는 얘기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똑같은 잣대로 회귀하여 쉽게 장악하고 관리하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예술 분야에서도 논문 표절만큼이나 유사한 표현의 작업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기존의 작가나 미술인들은 통이 큰 사람인지 예민하지 않은 편이다. 음악계의 싸이는 애당초 자신의 음악을 개방하여 음원 사용 저작권은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예종의 교수로 있는 김덕수 사물놀이도 싸이와 같이 개방되었다. 경기도 예총회장 재직 시 일산의 공연장에서 직접 들었고 경기도 각종 정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확인한 바이다. 어정쩡한 화가 예술인들이 굳이 뭔가 따져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지는 모르나 어쨌거나 미술작품 속의 자유는 현재로선 통큰 사람들이 화가인 듯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 경지를 넘지 못하다 보니 언저리에서 머물다 작은 화가로 기억도 못하는 예술가로 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요즘 뜨고 있는 음악계를 비추어 본다.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임윤찬 1등 금메달 소식이다. 18세 나이로 한국종합예술학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이야기다. 세계 3대 콩쿠르의 버금가는 2022년 제16회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8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는 지난번 2017년 제15회 우승자 선우 예곤에 이어 연속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한 대기록이기도 하여 한국의 음악 수준을 세계에 알렸다. 벤 클라이번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버금가는 권위를 지녔다고 한다. 벤 클라이번 콩쿠르는 1958년 소련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미국의 벤 클라이번이 우승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설한 60년 된 콩쿠르이다. 임윤찬은 7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2020년 수석으로 졸업한 뒤 홈스쿨링을 통해 지난해 2021년 한예종의 영재 전역으로 입학하여 손민수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유학한 적이 없는 토종 음악가이다. 6월 20일자 스포츠 한국의 박영선 기자는 임윤찬은 괴물 같은 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평소 10대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대담한 작품 해석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한다고 전한다. 콩쿠르에서 웹방송 해설자인 미국의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는 결선 두 번째 연주 라후마니노프 협주곡이 끝난 후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연주였고 이런 연주를 직접 볼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경쟁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극찬을 했다. 연주를 한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이번 콩쿠르를 통해 제 음악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진심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고 한다. 본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미술 전문 방송 아트원 TV인데 6년간 1만여 명이 넘는 구독자로 900개의 영상이 떠 있는데 미술인들 중에는 이러한 화제의 작가를 만나볼 수가 없어 아쉽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조성진 피아니스트와 이문찬 연주가 같은 예술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미술계에도 이런 재능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젊은 작가를 발견한다면 아낌없이 후원하고 싶다.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대담한 작업을 화폭에 휘감는 작가를 진정 보고 싶다. 당장은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서는 여름철 피서 휴가객을 위한 나이트 뮤지엄을 통해 자연 속에서 영상이나 소나무 숲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추진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철 스님의 명언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유라는 글귀처럼 우리들의 작업은 자유롭되 어느 누구에도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창작품, 조형 작업이 절실한 때이다. 9월이면 키아프가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와 손잡고 최초로 명성에 걸맞는 국제규모의 아트페어를 기획하는데 과연 우리네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사용하며 업그레이드 시키는 창작품을 선보일지 매우 궁금하다. 설마 잘나가는 잘 팔리는 작가 흉내를 내어 콩고물을 주우려 하는지 아니면 폴 세잔의 고행처럼 자신의 화풍을 주변의 눈치 안 보고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유행처럼 따라다니거나 이쁜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야트페어 다니면서 실적 올리는 인기 작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볼 일이다. 6월 20일자 중앙일보에서 나원정 기자가 소개한 발달장애인 정은혜 캐리커처 작가의 초상화를 보면 정말로 작가 자신을 회화적으로 자신의 색채와 표정을 잘도 집어 표현하였다. 그간 4천여 명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초상화의 닮음의 표현을 떠나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각기 다른 초상화 작업을 시도하는데 진정한 아티스트다. 정은혜 작가와 자신을 그린 초상화를 보니 믿음이 간다. 닮는다는 초상화의 기본은 당연하고 이를 뛰어넘는 정은혜 발달장애인 작가의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그에게는 남다른 장애인으로서의 색다른 감각이 있는 듯 싶다. 어른들이 쓴 동화를 보면 아이들이 눈높이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는지가 양서의 기준이 되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도 이문찬 피아니스트의 말대로 자신의 연주가 보다 깊이 있게 연주되기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연주에 몰입하여 금메달뿐 아니라 3만여 관중이 뽑는 청중상까지 수상하는 모습에서 미술인들도 작품 속을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내 그림이 보다 깊이 있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개인전을 수없이 한다고 이력서에 줄줄이 자랑하지 말고 말이다. 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이제 뭔가 한국적인 것 남기겠다. 동아일보 6월 18일자 기사에서 파리 김윤정 특파원의 글을 보면 조수미 씨는 데뷔 후 36년간 한 번도 최정상에 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늘 저 자신이 부족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극복하려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팔과 등 근육은 탄탄했다. 최상의 무대를 위해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한다. 조수미 씨는 자신의 우상 마리아 칼라스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고 한다. 오페라의 전설 칼라스는 술, 담배에 빠져 짧은 전성기를 보냈다고 한다.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거침없이 가장 우수하게 잘하는 것이라며 한국인은 뭐든 열심히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요즘 일어난 음악가들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항상 미술인들과 비교하게 된다. 장르를 떠나 예술의 개념과 하는 작업과 열정, 에너지는 다르지 않다. 얼마 전 남성미술관 별관의 에코뮤지엄에서 이명진 작가 초대전의 인터뷰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파리에 단신으로 떠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업작가로 열정적인 작업을 하는 비결은 뭐냐고 물으니 물 위라도 걷겠다는 신념, 믿음 하나로 파리로 떠났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누군가 그를 지켜보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작업실도 생기고 그림도 팔린다고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작업에 만내리즘은 없는지, 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인지, 내게 지금도 열정이 남아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화가에게서는 29년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존 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출장 소감을 묻는 질문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도 풀린 오늘이 세계는 화가로서 달려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삼성의 29년 전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와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부회장의 소감을 되새겨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폴 세잔처럼 안주하지 않고 늘 생각하며 자신의 작업을 뛰어넘어야 한다. 둘째는 끊임없는 열정, 에너지를 분출하여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는 한국인만의 자신감을 찾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강 유지하면서 끝까지 생생하게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자이다. 끝으로 법정 스님의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유를 화폭에 누린다면 곧 한국적인 것이 세계로 발돋움하는 지름길 것이다.